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, 짜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왕 조개찜. 양이 많아서 왕이 아니고 조개들이 굉장히 다들 커요. 여기는 와사비장이랑 그 간장이 있어요. 둘다 와사비, 초고추장, 간장. 둘다 와사비를 풀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선 여기부터. 키조개예요. 제가 안 보이니까 먹겠습니다. 좀 질긴 부분도 했어요. 진짜 맛있다, 가리비. 와사비 이렇게 찍어서요. 이렇게 안 떨어질 때 긁으면 되죠. 긁으면 이렇게 떨어져요. 가리비 진짜 맛있다. 이도깨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약간 코끼리 코같이 생겼는데? 처음 먹으니까 간장에다 한번 찍어 볼게요. 되게 꼬득꼬득거려요. 와, 하나 더. 이게 별로. 아, 좀 가리비 정말 좋아요. 통통해. 이렇게. 쓱. 짠. 조개 껍질 소리 좀 이렇게 부딪히는 거 미안해요. 너무 맛있다. 이쪽에 당연히 제 얼굴보단 작지만 엄청 크죠. 근데 우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요. 요번에는 이 아이에게 굉장히 놀랬습니다. 간장에 찍어 먹어볼까? 웅피는 아닌 것 같아요. 다음은 웅피. 예? 아, 웅피 너무 좋아.
와사비 초장에 살짝 찍어서 이 이거지. 가리비는 간장보다 초장이 저한테는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고기 맛있다. 진짜 가리비가 갑 오브 갑. 손을 진짜 깨끗이 씻었어요. 질긴 부분 좀 뗐어요. 떡심 같은 부분 조개. 와, 대박이다. 너무 큰데? 가자. 안 찢어요. 와우. 야. 이렇게 하면 잘 떨어지는 척. 잘 떨어져요. 진짜 이렇게 실하고 큰 조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해요. 행복하다. 간장 한번 찍어 먹을까? 근데 아까 그큰 조개랑 같은 건데 약간 먹기가 겁나요. 이것도 굉장히 질길까요? 질까봐 겁나. 그래도 먹어봐야겠죠? 온피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겉모양도 좀 틀리고 이 부분 색깔도 좀 틀려요. 그리고 식감도 이거 훨씬 질겨요. 도전! 조금 전에 그 조개가 뭔지 모르는데 확 짜고 약간 비렸어요. 질기고 저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. 역시 가리비. 제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. 짠. 맨날 짠. 초장 살짝 찍어서.
요거트가 맛있네요. 굉장히 꼬들거려요. 자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, 역시 조개. 저는 가리비랑 우피랑 키조개랑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 외에 두 가지 조개는 잘 모르겠어요.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, 저는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우주 사랑해요!